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특수사진분과는 2023년 7월 8일과 9일 1박 2일간 증평군 증평읍 증평문화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야간 장노출 촬영회와 다음날 진천 농다리 촬영회를 진행하였다. 특수사진분과 발대식은 8일 오후 3시 증평문화센터에서 김대연 증평예총회장의 사회로, 특수사진분과 최석근 위원장이 개막선언을 하고 국민의례, 이재영 증평군수, 최차열 본부 부이사장, 김문호 이사, 오명숙 이사, 신경혜 이사, 이재수 이사, 김복순 이사, 장창근 이사, 김춘도 이사, 이종석 이사, 정종관 이사, 김서윤 이사, 이상영 이사 등을 최석근 위원장이 소개했다. 이어서 최석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수사진분과 위원은 80여 명이 신청하여 69명으로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며, 특수분과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듯하여 잠깐 말씀드린다면, 장노출 사진 등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기법을 통한 동원한 사진 작업을 말한다며, 군정에도 바쁘시지만 참석해 주신 이재영 군수님과 최차열 사협 부이사장님, 이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노출 사진대전 초대작가 위촉장을 정종관 이사에게 최석근 대회장이 수여하고, 장노출 사진대전 초대작가 작품상을 우영건 작가에게 최석근 위원장이 시상하였다. 뒤이어 이재영 군수, 최차열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고, 최석근 위원장이 사계조로 나눈 조별 부위원장들을 소개한 후, 각 조별로 위원들 소개 후 경품 추첨,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후 장노출 사진 특강을 김용렬 작가, 김정인 작가가 하면서 발대식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후 청주시 정북동 토성으로 자리를 옮겨 집행부에서 준비한 모델과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여 홍대기 작가, 전세식 작가가 연출하여 장노출 사진 촬영회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진행하였다. 2일째인 9일 아침 7시부터 진천에 있는 농다리에서 역시나 집행부에서 준비한 모델들을 상대로 장노출 사진 촬영회를 2시간가량 진행 후, 찰밥으로 아침 식사 후 조별로 회의를 하고 해산하였다. 청주 정북동 토성은 9세기 후반에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길이는 675m, 높이 3.5m, 폭 8에서 13m, 성 안에는 주거지, 기둥구멍, 길, 돌무더기, 해자 등이 있고, 사적으로 1999년에 지정되었다. 진천 농다리는 충북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조선 환녀승람의 고려초 임장군이 축조하였다는 기록과 신라 김유신 장군의 부친 김서현 장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하였다는 설이 있다고 전한다.
임장군은 고려 2대 왕인 혜종 때 병부령을 지낸 진천지역 호족인 임희를 의미한다고 추정한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수사진평가위원회 말대식 사회를 맡은 한국사진학회 증평지부회원이자 한국예총 증평지부 지부장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사진학회 사진작가협회 특수공사위원장이신 최석훈 위원장님의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우리 특수사진문과 발대식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사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30대 특수사진평가위원회 발대식을 개회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회의장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사에 앞서 특수분과위원회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우리 또 사진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써주시는 이재영 증평 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차열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모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명수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최석훈 특수분과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석훈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30대 특수분과위원회에 우리 위원을 되신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제30대 특수사진평가위원은 저희들이 사진협회 본부에서 69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69명이 전원 참석을 하셔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한 80여 명 우리 분과위원을 신청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9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배제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특수사진분과위원이 이상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물론 우리 특수사진분과위원회는 이사님만, 본부이사님만 지금 10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분과위원회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특수사진문과위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장모출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진 특별한 사진을 찍는 분과 위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모출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여기 뒤거리 사진을 전시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2회에서 2회까지 사진 장모출에 관련되어 있는 입상작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요 내용은 제가 이따가 추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금년 우리 37대 특수국가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위원장과 우리 각 4조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감사님 모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특수분과에 들어와 있는 것을 후회 없는 그런 분과로 만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민군 수지재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말씀드려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네요. 오시면서 직접 했지만 자치권 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지평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중심지라서 오래간에 저희 지역에 역참이 엄청 큰 역참이 있었어요. 시화역이라고 거기가 추성산성이 100대 시대 때 쌓아진 토성인데 우리나라에서 한성 다음에 있는 성이 유일하거든요. 그 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 시화마을인데 거기가 옛날에 지금도 오시면서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목포나 부산이나 올라가시면서 시화역을 거쳐서 작업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큰 간선도로망이 있고요. 저희 주평도 엄청 신선하게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요. 특이하게도 저희들은 군이 증평군이 설립된 지 올해가 딱 20년 됩니다. 2003년도에 다른 지역들은 우리 저기 나주나 목포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경계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시와 군이라는 지역을 구현했는데 저희 지역만 유일하게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옛날에 읍이었을 때 명이었을 때 도저히 지금 같은 선택은 지역의 발전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60년 전부터 군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막, 그야말로 피 터지는 그런 투쟁을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지평설계관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2003년도에 드디어 읍이 독자적으로 군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격한 날이 8월 30일인데 올해가 딱 20년 전에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된 지가 20년 뿐이 안 됐지만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의 자극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연대명으로 잘 좀 참여를 하셔서 이거는 아마 우리 촬영하는데 여기가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오셔서 추성단선이나 벨포레나 우리 자부산이나 또 여러 가지 리서트 같은 문화재 같은 거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20년 됐으니까 제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 최석균 원장님하고 사진 찍어서 기억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증평의 인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금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산 나주 풍기보다 인삼은 증평 인삼입니다. 저도 이걸 사실은 남들이 부인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데 1960년에 증평 역 앞 사진이 한 게 딱 있어요. 큰 거였습니다. 우리 저기 국제에 거기에 보면 증평역의 상징 조형물이 인삼입니다. 사람보다 3배가 큰 인삼 조형물을 증평역 앞에다 세워봐요. 그 사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60년대에 그걸 보고 아 인삼과 증평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군함을 조사할 때 이미 1500년부터 증평은 이탈리아에게 조금씩 궁금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병영이 1700년대에 여지도서라는 책에도 정확하게 인사는 증평의 고향이고 증평에서 대한 인사이 개성을 거쳐서 청나라로 흘러갔다. 이런 교육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자신 있게 증평은 인사명당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만큼 사진이 갖는 의미가 크고,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흘러 가게 되면 진짜로 그야말로 아무리 뭐 100페이지, 2000페이지를 쓴 책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뭐 이거 사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데요. 아무튼 잘 오셨고, 증평 판자라는 곳도 하나하나 봐보시면서 아 그때 내가 받으실 때 갔었던 증평이구나, 아 이렇게 컸구나, 이런 모습들을 물어보실 재미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주말인데 우리 바쁘신데 근정에 굉장히 바쁘신 이렇게 찬성을 해주신 우리 이재영 군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증평이 원래 인삼의 고장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 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삼의 홍보도 많이 못하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인삼 사진 공모전을 19년 전에 했다가 작년도에 2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3회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근데 오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올해 예산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산을 지나서 올 3회 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사진 옆에서 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선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힘을 얻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증평 사진지부는 이제 작은 지부지만 타 지부에 못지않게 저희가 공모전을 하나에 3개, 4개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노래 축제는 아마 지금 전국에서 애노라는 우리 저 축제가 되고 우리 사진인들의 촬영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체험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것들었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지금 장로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우리 군에서 또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예술이라는 행사의 일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군수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아까 저 내비 소개에서 한 분이 빠지셨습니다. 신경의 고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로출 사진대전 초대 작가 위촉장. 죄송합니다. 저기 최찬 위사장님의 그 인사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입장하면서부터 남다른 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는 그런 모습, 또 장로들 사진 공모전을 경품 상황도 둘러치고 전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특수사진가가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부이사가 80명인데 12분이 오셨어요. 8분의 1이 오셨는데 불과가 20개입니다. 나는 결혼하면 지금 엄청난 숫자가 여기 함께 하셨는데 그만큼 특수사진 불과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군수님 오늘 박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박수값은 올 주위로 해주셔야죠. 그리고 원석은 교수님께서 따라오셨지 않습니까? 뭐 1500년 전에 또 뭐 인삼의 고장이 나오시고 그 인삼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사진작가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안 주시면은 오늘 그 많은 박수를 되돌려 주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발제식을 보고 참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들께 대거 참여해 주시고 오늘 그 국가 지원팀 의원이 팀장을 위해서 86분인데 오늘 김문호 이사님하고 신경 이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 특수 사진분과 운영장이셨던 정동관 이사님께서 또 우연히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 위원장은 그냥 일반 위원님 모시지 말고 다음은 자문위원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유시찬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께 경영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이 내용을 풍부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특별한 세상을 좋아하는 시대에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특수사진분과 의원님들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또 선교적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차상근 의원장님은 미리 예전부터 이 특수사진분과 의원장을 노리고 준비를 하신 분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 아마 그 열정과 그 노력이 예, 특수사진분과를 더욱 빛나게 또 성공적으로 이끌 분임을 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특수사진 하면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같이 큰 사람 외교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의욕을 가진 여러분께서 힘을 합하면 정말 멋진 사진을 창작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발전하시기를 드리고 오늘 저 특수사진분과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사람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노출 사진대전 초대작가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종관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은 최석근 장노출 사진대전 대장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23번 15, 12호 초대작가 증서 성명 정종관 귀하는 장노출 전국사진대전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장노출 전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지정됐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8일 장노출 전국사진대전 대회장 최석근 다음은 제2회 장노출 사진대전 초대작가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3호 초대작가 작품상 성병 우영건 귀하는 제2회 장노출 전국 사진대전 초대작가 작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8일 장노출 전국 사진대전 대회장 최석근 아주 중요한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자, 부상이 아마 급배치가 되겠습니다.
소가 회원님들도 작업 열심히 내셔가지고 급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차량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최정근 특수국가위원장님의 분과위원회 소개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특수사진국가위원은 지휘별이 6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특수사진은 다른 분과하고 틀려서 장노출이나 이런 사진을 찍다 보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많은 인원이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오남 관광호텔에서 우리 두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4개도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4개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도 그 부위원장님이 박수 나오시죠. 우리 이제 올 30대 특수분과 우리 부위원장으로 지금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우리 분과를 위해서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노력을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네, 반갑습니다. 사진님과 부위원장과 고인주평 이장호입니다. 저희 지금 1조를 받고 있습니다. 1조. 근데 아까 속초에 계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다 오셨지 아직요? 아까 뭐 좀 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작품도 많이 하시고 또 더 중요한 서로 친목을 대모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그 충청 남동까지 맡고 있는 2조의 김영일 부위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대 진공입니다. 3대는 경상권을 경상남북도 하고 부산 대구 울산 대구 경상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조 부위원장을 맡은 남원지구 정상훈입니다. 우리 특수분과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30대 특수분과위원회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학준 사진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그리고 3조 죄송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분과별로 인사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위원 판사님 어디 계세요? 또 판사님도 오세요. 아, 다 계셔? 네. 우리 판사님과 운영위원님이니까 제 30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행사 때. 화이팅! 화이팅! 이어서
차렷, 차렷, 차렷. 아, 이따가 하고, 사진은. 이건 운영위원 후배니까, 차렷 좋네. 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네. 여기, 저 1조 회원님들, 우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5조 돌아가시면서 박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 김동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주지부의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지부 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지부 김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지부장 김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문신경이고요. 분과팀을 맡고 있는데, 분과팀 이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지부에 있습니다. 김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정 운영위원 국제지부 강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속초지부 장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평지부 목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평지부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지부 강문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평지부 유기열입니다. 우리 이재관 연습을 했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수원지부 연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파지부 김영희입니다. 네, 서울 마포 이기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성지부장 이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운보무 44번 이종석 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중장 정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지부 김영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지부 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천지부 오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지부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고 소감입니다. 박수 좀 주세요. 저 뒤에 박수 좀 주세요. 상고.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에서 장학수입니다. 상고를 위해서 열심히 받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지구 이겼습니다. 우리 3명이 보니까 힘들어 좋고 그냥 제일 좋은 3명이 되려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산지구에서 온 감사정훈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행사를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1년에 반을 태우기 위해서 갔는데 내일 출구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팀장 김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진지의 김준구라고 합니다. 지금 30대 이사고요. 일진지의 예총 윤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특수훈관을 위해서 그래!
네, 반갑습니다. 안동기무사 오랜다. 반갑습니다. 고민구 이선수입니다. 구미지구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구 작년 9월에 입단했다가 제천지구에 이적한 정은택입니다. 그래서 곤란은 같지만 사진은 대구가 친정이에요. 여기까지 즐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지구 한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지의 이옥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지구 이종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지구 이석준입니다.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지의 김덕훈입니다. 구미지구 서정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지구 현 택수군과 감사를 받고 있는 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지의 장병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은 1년으로도 사고가 가장 창대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중에 복한 기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주지구 저희 정상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제가 초대 일대 특수국가 이웃단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특수국가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장본주 사진에 대해서 열심히 촬영하면서 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수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회원님도 많이 이렇게 합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우리 특수국가가 많이 발전하고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개인전을 태양의 계절과 객단 행동이라는 개인전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맥동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유한 것이 또 되지 않아서 제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 권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평지구 이무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다는 많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평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경옥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 양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앞으로만 그 정전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평지구 김필수입니다. 두 분보다 저는 더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평지구의 유지헌입니다. 저희 사주가 국민의 책가로 있는데 작지만 강한 조가지들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평지구 강윤정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특수국가 저희
모처럼 더 잘게 해볼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아, 부처님과 여러분과 같이 있어 행복하셨습니다. 아, 뭐, 고지는 기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평지구 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마지막인데, 아, 여기 오신 분들 좋은 추억 많이 가져가시고, 중평을 꼭 사랑해 주시고, 오늘 좋은 추억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 아, 잘 나오네. 와이드요, 와이드. 자, 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이사로 활동하신 분들 우선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냥 순서 없이 제가 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창근 이사님, 우리 분과에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단님 신경혜 이사님, 우리 분과에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단님 김서윤 이사님, 고단님 이상경 이사님, 다른 분과 오늘 저기 발대식이 있어서 이상경 이사님, 아, 우리 신경 이사님이 또 우리 저기 분과위원 담당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또 거기 갔다 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동성 이사님. 반갑습니다. 홍성 지부장이시면서 우리 지금 분과, 우리 이사시면서 우리 분과 활동을 하시고, 우리 이사님 지부장님도 저기 서산에서 진단, 아침 서천에서 진단하면서 우리 분과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목 이사님이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저기 분명도 사진 촬영 때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김춘동 이사님. 우리 예총회장까지 맡으시면서 두루두루 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춘수 이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수 이사님. 이재수 이사님은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져가지고 대만군에 뜰 겁니다. 앞으로 뭐 너무 이쁘다고 또 사진 찍자고 자꾸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정정관 이사님. 우리 정정관 이사님은 우리 특수분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세대입니다. 전에 초창기 특수분과 위원장님을 또 하시고 장군출 하면은 어지러운 대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이 분과가 특수분과가 한 70명이 돼도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호 이사님, 그리고 김복순 이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남원에 계셔. 근데 거기 오는 길이 좀 멀어서 그런지 아직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도착이 안 되셔서 야중에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수분과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전화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오셨어요. 특수분과는 뭐 하는 분과냐, 무슨 사진을 찍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고 되는데, 우리 특수분과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장르출을 기준으로 해서 뭐 별사진이라든지 궤적사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안 찍는 특별한 사진을 지금 찍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향후에 오늘 발대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조별로 이렇게 위원장님들께서는 장문술에 관련되어 있는 물대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고 각 조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70명이 되다 보니까 다른 풍경문과나 무슨 뭐 꽃사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럿이 모여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장소를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어느 곳에 하나 찍으려면 이만한 인원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조로 편성을 해도 보통 한 15명에서 한 18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인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4개조를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분과의 4개조에서 위원장님이 날짜하고 일정을 선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목장은 어느 곳이든지 갈 겁니다. 가가지고 같이 우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매년 이제 앞으로 이제 4년인데 4년 동안 우리 특수분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좀 특색 있는 사진, 특히 이제 장르초를 비롯해서 여러 사진을 이렇게 찍을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하다 보니까 알듯이 죽어가지고 출산하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제 생각에 그래, 오늘은 뭐 저보다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각 조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치 이제 우리가 올해는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출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 우리 GDP 매년 이거 사진 전시를 하고 있는데 부스를 한 두세 개를 빌려서 우리 장노출에 관련된 우리 전 회원들이 장노출에 사진을 이렇게 전시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가 계획을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 특수문과에 좀 위상도 높이고 해서 장노출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우리가 한 부스로 한 두세 개 빌려서 이렇게 사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분과도 위상도 높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찍은 사진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내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진 찍은 것을 해서 우수 작품을 선별하는 운영위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작품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 사진을 제가 1회 하고 2회 일부 사진을 쭉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노출은 다른 사진하고 좀 틀린 좀 특수성 있는
이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한번 보시고 좀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분과로 들어와 오셨으니까 하루 한 달에 보고 볼 때는 한 두 번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각 분과의 조 장님이 이렇게 일정을 공지를 해서 이렇게 출사를 좀 자주 좀 이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거 장노출 사진대전을 올해 2회째인데 처음 이것을 보기에 승인을 받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장노출 본부에서는 장노출 공모전으로 했으면 하는데 공모전으로 하면은 제 생각에 일반 사진 공모전하고 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이왕이면 하는 거 사진 대전으로 이것은 인준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써서 이거를 대전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장노출을 시작을 한 지 우리가 2회째지만 한 3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꼭 장노출을 찍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장노출을 많이 이제 아시고 전부 여기서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바닷가를 가다 보니까 삿교나 서산이나 태안이나 좌쪽 연구하는데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우리 회원들이 길가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밤을 얻어라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장노출을 찍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물론 여기 한사전도 출품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힘을 얻은 게 한사전 저번에 우리 사진 촬영대회 때 한사전 시상식을 하시고 우리 증평에서 빌렸다 가신 이사님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 장노출 사진이 한사전보다 더 좋다는 그런 평을 제가 들었을 때 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장노출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진하고 차별화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노출은 그냥 샷단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고 또 작가들이 어떻게 한 커트를 찍기 위해서 30분, 40분 장노출로 이렇게 줘서 사진을 찍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 사진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지만은 때로는 이 장노출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열심히 다 맞춰놓고 나중에 30, 40분에 딱 가보면 볼으로 안 돌려놓고 그냥 찍어가지고 꽁 치는 사람들. 그죠? 많이 있을 겁니다. ND필터를 낀다고 안 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찍어놓고 한다고 하는데 캡을도 안 내놓고 찍는 사람. 여러 가지 결계가 다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볼 겁니다. 장면 좀 찍게 되는 거. 우리, 여기 이제 장노출을 여러분들도 다 내년부터는 우리 여기 분과위원님들은 우리 여기 이사님들은 사진 낼 자격이 없어요. 저도 심사를 다니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이사님들은 빼고 그냥 우리 장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전부 출품을 좀 하셔서 다 같이 우리 장노출 초대 작가라는 영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이걸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내신 분들은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한 번쯤 입선을 해준 걸로 이렇게 해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들
점수를 따가지고 작년주 초대 작가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예, 저도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장문출에 관련되어 있는 예, 강의를 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해는 제 첫 회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매년 우리가 이제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내년 동안 이제 그 다음 주 3조 그 다음 주는 4조 이렇게 해가지고 부위원장님하고 그 이제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3조 같은 경우는 진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사진을 잘 찍냐면 별사진, 음악사 같은 것도 잘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을 내년도는 좀 강의도 좀 해주시고 예, 또 거기 이제 같은 회원들 중에서도 좀 특출하신 분들은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해서 예, 1년에 4년이니까 4개월에서 다 돌아가면서 회원님들하고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분과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오늘도 저희가 저녁 이제 식사하고 야간 촬영이 있는데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어제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제가 잠도 제대로 설쳤는데 이따가 특수사진 그런 것을 찍을 수 있게끔 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식사하시고 다들 빠지시지 말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제2조 우리 분과 우리 김현정 저희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우리 장문출에 관련되어 있는 그 강의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제 뒤로,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제 뒤로 우리 김대림 작가님께서 어떤 그 장문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금 김대림 작가님하고 저 혹시 겹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해서 김동희 작가님이 장명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은 한 15분 남짓 정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우리 특수본과에 대해서 특수본과 어디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공과 위원들의 자를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여기서 깊이 장로출이라든지 특수공과에 대한 그런 그 사정을 설명을 하면은 그 치료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사진을 쭉 봤거든요. 처음 제가 이걸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사진의 패턴이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구나 하는 제가 느꼈어요. 제가 포토샵을 조금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포토샵을 조금 여러 세월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특히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작가님들께서 굉장히 포토샵에서 관심이 많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출에 때가 나오면 우리 정동환 이사님 계시잖아요. 정동환 이사님 아까 태양 계좌 그걸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색감이라든지 이 빛에 대한 이견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진을 보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정동환 이사님이 오늘 강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사님께서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특수분과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특수분과로 오셨을 때 분명히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혜미를 내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사진을 하면서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로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한 70명 된다고 해서 이 자료를 조금 복사를 해오려다가 아침에 여기 일찍 나와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복사를 해오지 못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드리겠다 싶어서 여러분 시퀀스라고 아시죠? 시퀀스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우리가 그 강사님들한테 포토샵 강사님들이라든지 사진 강사님들한테 배울 때는 시퀀스라든지 다양한 그 다중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주고 배웁니다. 한 시간으로 10만원, 한 시간, 시간당 10만원, 두 시간으로 2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실제 많은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금액을 지금 매주마다 돈을 주면서 3시간을 8만원이라 하더라도 24만원을 입금을 하고 3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이 3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진에 대입할 수 있는 공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단히 그런 작가들의 강사들의 그 정보를 수입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분과 세대들께 장로춤이나 바다를 찍는 계곡이라든지 폐선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백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우리가 촬영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바로 시퀀스라든지 다중 촬영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IC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시안 기법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특수분과가 이렇게 발족을 해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조, 2조, 3조, 4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ICM 기법이라든지 우리가 시퀀스라든지 수많은 이 작업들을 특수에 관한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그럼 포토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계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몇초에 찍어요? 30초부터 15초부터 이렇게 찍죠. 그러나 이것을 한 장에 찍느냐 장을 찍어서 우리가 이걸 작업을 포토샵 작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한 장에 찍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초 동안 쭉 찍든지 아니면 2분, 뭐 4분 찍든지 찍어서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면 한 장씩 한 장씩 커트해서 찍어서 합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한 장에 찍었으면 일단 뭐 정리가 된다 싶고 여러 장을 20장을 찍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포토샵을 하세요? 이것도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서울분들 혹시 아시죠? 다 하시니까 이 부분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포토샵을. 그러면 우리가 3초를 찍거나 했을 때 여기에 노이즈는 어떻게, 핫픽스를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할 것인가. 특히 우리가 장롱실을 찍을 때 보면은 이 부분에 이걸 캐논으로 찍었다면 반드시 핫픽셀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이 핫픽셀을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의 핫픽셀을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이 핫픽셀을 완벽하게 지우는 사람을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이 핫픽셀을 지우는데 굉장히 장롱처럼 해야 되겠거든요. 우연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호를 해서 많이 해서 완벽하게 자기도 논의할 수 있는 이렇게 완벽한 핫픽셀을 지우는 방법이 있었구나. 를 보호하는 우리 특수분과의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면춘을 찍으면서 이런 핫픽스 했던 이 대상 작품이네. 그것도 제작 작품이고 여기 김정희 작가님이 좀 이따 나오실 거예요. 이런 핫픽스를 원하는 거. 그다음 우리가 사진의 패턴을 쭉 보니까 이 사진을 보세요. 보시죠? 보시죠. 이 전체 사진을 보면은 왜 이런 사진을 만들어냈을까? 저 독도 보세요, 독도. 독도라든지, 그리고 시카메라도 빛만 쫙 나와서 강조된 부분. 저기 우리 저 진단에 있죠. 그러면 이런 기법이, 우리가 이런 기법, 빛에 대한 기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르춤만 공부를 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찍고 나서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이 기법이 무슨 기법인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빛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기법들을 안으로 죽이고 빛을 강조해서 대부분이 세계적인 작가들 우리가 일사, 바로 일사들도 있지만 유튜브 있잖아요. 여기서 전세계 작가들의 유튜브를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대부분이 렘브란트 기법으로 갖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원하는가. 아까 우리는 정정관 이사님께서 사진을 그 별 내적 사진 있죠. 그 비싼 책인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들이 바로 렘브란트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로 세계적인 추세가 가고 있다. 풍경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많은 기법 중에서 이거는 별 계정을 2초를 찍습니다. 2초를 찍어요. 2초씩을 찍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간다. 2초씩을 쭉 찍어서 어떻게 포토샵을 하느냐. 포토샵은 여기 뒤에 나와있죠. 여기 노출과 계산하기에 보면 이거 아주 좋은 장노출이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은 쭉 나와있죠. 뒤에 보면 뒤에 보세요. 보면은 여기 보면 그 포토샵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인가? 예. 스펙으로 파일 불러와가지고 레이어 작업을 맞춰야죠. 왜? 이게 삼각대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맞춰가지고 곡괴처럼 다 섞어가지고 스탠보드의 평가를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이런 방법도 다 됩니다. 그렇지만은 괴적인 만큼은 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불러와서 다 불러서 한 장씩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밝게 하기로 평균 있죠? 표준 우리가 거기서 밝게 하기로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하면 완벽하게 이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쉽게 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밝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 밝게 하기가 바로 그렇게 궤적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 선생님들께서 작가님께서 대부분이 포토샵을 할 때 보면은 이 너희들을 한 픽셀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보면은 포토샵에 들어가서 스크래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절대 그 방법에서는 그 방법으로 가르치지만 완벽하게 찍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바로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제가 포토샵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 10만 20만 원을 주고 우리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위원장으로 운영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 40분 정도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걸 설명하면 너무나 길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고 김정희 작가님으로부터 좀 더 좋은 강의를 또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조 부위원장님은
포토샵을 아주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 포토샵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공지를 해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인 작가님 나오시죠. 우리 김정인 작가님은 제2회 때 우리 장문출 대전 대상 사진 하신 분이고 오로지 다른 사진은 안 찍고 장문출만 찍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전번에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유 원장님한테 잠깐만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고 받았는데 장노출이라는 분야에 오신 분들 중에 대가님들이 많으시고 고수님도 많으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좋은 앞으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특수국가 2조의 송파지구의 김정인입니다. 선생님들 그 이런 책자 얇은 거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기 이제 파일이 제가 이제 한 5장 정도를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뒤진 거는 이제 발췌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장노출이 물론 이제 중형 필터 필카를 쓰신 분들은 그저 그거 하셨겠지만 제가 알기에 DSLR이 보급되고 이제 엔드 필터가 보급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8년 정도 말 그 정도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일 피크적으로 이제 장노출이 바닷가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면 많은 분들 쉬고 계신 것 제일 피크가 이제 21년이더라고요. 그 저는 한 18년 말에 이런 사진이 뭐지 했다가 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 장노출 찍는다는 것이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회원님들 중에서 장노출은 알긴 아는데 찍어보지를 못했다 하시는 분 손님 들어가 주실래요? 많이 장노출을 찍어보지 못했다 모른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것 중에서 어떤 많이 찍어본 경험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장노출을 보니까 1년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4개월.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20도 내려가니까 못 찍고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장노출은 뭐 별도 있고 여러 가지 계곡도 있지만 저는 주로 바다 갯골 장노출을 합니다. 고향이 인천이라서 갯골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게 됐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갯골이 얼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갯골이 제일 많은 곳이 강화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위쪽이 돼서 그래서 갯골이 얼어버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노이즈 생겨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기에는 만조 타임이 밤중입니다. 막 밤중 2시, 10시 그래서 못 찍고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 한 5개 중에서 넘어가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서 정말 좋은 팁이다 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장노출 사진의 특성 봐주셨습니다. 뭐 요즘 느리면 예약, 기다리면 예약, 흐르면 예약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이와 좀 비슷한 감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노출 사진은 뭐 갯골, 별, 흐름, 파도, 바람을 이렇게 궤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씩은 다 찍어봤는데요. 제일 힘든 게 갯골 장노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드론은 물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갯골을 봤을 때 과연 오늘 물의 흐름에 의해서 몇 분을 찍을 것인가, 그 몇 분에 따라서 앤디는 얼마를 놓을 것인가, 그런 계산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상당히 노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이제 노출을 만드는 건, 정할 수 있는 거는 셔터와 ISO와 조리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카메라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셔터를 열어주고 닫고 ISO 조절을. 근데 ISO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한 10평이 넘어가면 노이즈가 생깁니다. 요즘 뭐 후지 베게스 이제 그런 종류는 조금 덜 하지만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짧은 거 갯골이나 야경 한 2-3분은 그런 대로 ISO 한 400, 600, 800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여름에 길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ISO를 50이나 100으로 다운을 시켜본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조절할 것은 N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ND 밑에 보면은 4부터 이제 1000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종류별로 했는데 ND 필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셔터 시간이 자유로워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출값 계산이 있는데요. 그 노출값이 지금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면은 F1.4, 2, 2.8 이렇게 나가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이제 이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그냥 보시면 되겠고, 약간의 포토샵 기능이 있으면 되겠고요. 제가 하던 것 중에서 거기 보면은 레이어에서 고객 개체로 만든 다음에 평균값에서 파일 하나로 됨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왜 파일 하나로 만드냐면은 파일을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들면 하나이지만 고급 개체입니다. 그래서 고급 개체가 되면은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포토샵에서. 그래서 고급 개체가 됐을 때 그 레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대면은 그 옆에 파란색으로 써놨죠? 레이어 레스토어라고. 요 작업을 하신 다음에 ACR로 넘어가면은 작업이 쉽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충 요 정도로 했고요. 문의사항 같은 거나 있으시면은 저한테 또 뒤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예, 저한테 물어주실 수 없고요. 제 인수판은 밑에 송아입니다. 제 그냥 이름이 송아고요. 어쨌든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맞는 인연을 못해서 좋은 장문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영열 부위원장님하고 김정인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조별로 그냥 찬양하는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갈까요? 그렇게 토성으로 출발을 할까, 식사라도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진별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까? 짐 때문에. 그러면 거기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저기 토성 고로트 내리를 치셔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바로 그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식당도 거기 주소가 있어요. 거기 모텔도 다 있고. 일단 식당으로 가시죠. 식당. 고생 많으셨습니다. 밑에 쓰레기는 본인들이 해.